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각 정당마다 막바지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칩니다. 네팔에서 전해진 대형 참사 소식에 광주에 거주하는 네팔인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자유학기제를 놓고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것이라는 기대와 노는 학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은 광주시가 제작하는 소음 지도에 항공소음이 빠져 있다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막판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어제 각 후보들은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종교예배당,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 대결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의 판세는 천정배 조영태 후보의 양강 속에 정승 강음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때문에 막바지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선거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 있는 여당론, 정권교체론, 대한진보정당 건설론, 호남정치복원론 등 어느 후보의 공약에 유권자가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틀 남은 선거운동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와 선거는 이슈에 따라서 지지 후보를 바꿔왔던 경향들을 40대가 주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도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의 하나로 꼽힙니다. 광주 서구는 사전투표율이 9.3%로 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후보들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사퇴한 옛 통합진보당 계열의 조남일 후보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주목할 부분의 하나입니다. 야권 교체 주장한 거가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반대로 이제 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간 결집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오늘과 내일 부동층 확보에 사활을 건 승부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팔에서 지진 피해로 수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네팔인 근로자들의 가족 걱정이 커졌습니다. 광주 네팔인 공동체에 따르면 대형 참사 소식이 전해지자 네팔인 근로자들이 현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팔인 공동체는 긴급회의를 통해 후속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광주시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화순과 구례는 무려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30여 곳에 대해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명과 포름알데하이드 모두 검출 수치가 권고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실내공기관리법에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31곳을 선정해 지난 3월부터 무료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학교 교육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바로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인데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준다는 기대와 노는 학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직업을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시범 시행 중인 이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과 현장 체험을 합니다. 중간이나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도 자유학기 중에는 따로 치르지 않습니다. 시험 안 보고 친구들이랑 더 재밌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재밌고 그래요. 학생에 대한 평가는 시험 성적이 아닌 현장 체험 활동 참여와
숨은 재능 발굴 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기적성 소질 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전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범 실시 중인 자유학기제가 광주에서는 당장 가을 학기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전남 지역 중학교도 80%가량 동참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민주인권 평화정신을 계승하고 아시아문화정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른 시도와 차별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는 그런 그 생태인문학적 어떤 감수성 이런 것을 기르는 것도 자유학기제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죠.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작업 없이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다 보니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 학습 진도만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업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은 우려는 좀 있고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갖가지 우려를 털어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학교마다 과거 소풍이라 불렸던 학생들의 현장 학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나가 하루 쉬었다 오는 개념이 아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닫은 옛 중학교를 농촌 교육장으로 새롭게 바꾼 한 체험장. 농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현장 학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 체험에 나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물조물 빚어내자 먹음직한 떡이 완성됩니다. 떡을 만드는 체험이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재미있고 이색적인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떡 만들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상추 모종 심기. 화분에 흙을 꼭꼭 눌러 상추 모종을 심어 집에 가져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상추 심기라니까요. 선생님, 친구들은 같이 활동하니까 좋아요. 실제로 보기 힘든 뱀이나 거북이 등 파충류 체험에 나서는가 하면 수영장에 풀어놓은 미꾸라지도 잡아봅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농촌 체험을 현장 학습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그냥 놀고만 온다는 느낌, 그래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요즘은 체험학습 자체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경험을 줄까. 농장 측도 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자 체험 프로그램을 이들의 구미에 맞춰 매번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과와 연계되는 그런 교육적인 좀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고요. 이제 좀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놀이로 단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많이 원합니다. 답답한 교정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농촌 체험이 학생들의 새로운 현장 학습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충청과 호남권 시도지사 7명이 충청과 호남 공동 번영을 다짐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 6개항을 채택하고 서대전에서 호남 구간의 연장 직선화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호남선 2단계 사업 기본 계획을 무안공항을 연기하는 내용과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축 철도의 조속한 추진, 호남선 요금 인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대부분 국제선에서 창출된 것으로 특히 무비자 환승공항으로 지정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 화물량과 여행객 증가세가 2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어 무안공항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와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가 행사 성공을 위해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두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가 열리는 10월 한 달 나주와 담양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대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신문 광고와 홍보 전단 등에 상대 박람회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라는 주제로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담양 대나무 세계 박람회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라는 주제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스포츠 투데이입니다. 잠실구장 만원 관중 속에서 펼친 두산과의 주말 경기에서 기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접전을 펼쳤는데요. 연장 12회까지 혈투를 벌였지만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두산과의 올 시즌 첫 대결, 이틀 연속 연장 승부를 펼치며 잠실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12회까지 이어진 숨막히는 승부, 3루타와 희생플레이를 허용하며 3-4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뼈아픈 패배 속에 그 누구보다 아쉬웠을 선수가 있는데요. 5이닝 1실점으로 성공적인 선발 데뷔전을 치른 홍건희 선수입니다. 4호 선발이 공석인 기아 마운드는 여전히 선발 경쟁 중인데 시즌 초 큰 기대를 모은 임기준, 문경찬 선수가 2군행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입단 5년 차로 군복무를 마치고 올 시즌 불펜에서 평균 자책점 2.19로 활약 중인 홍건희 선수가 깜짝 등판했습니다. 경기 초반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홍건희 선수는 볼을 뿌리며 제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수들의 지원 속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며 140km 중반의 빠른 공으로 승부를 펼쳤습니다. 주말 경기에서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끈 베테랑 서재훈과 강속구를 자랑하는 유망주 한승혁, 2군에서 절치부심하며 제도약을 준비하는 임기준, 문경찬 선수까지 끝나지 않은 선발 경쟁 속에서 기아 마운드가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무패 행진 중인 전북을 2-1로 누르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경남에서 이적한 이창민 선수가 전반과 후반 각각 한 골씩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남은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광주FC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서울FC를 상대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22분 파비오가 선제골에 성공했지만 고요한에게 동점골을 내주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목포홈 경기를 마친 광주FC는 이번 주 일요일 진짜 안방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데이였습니다. 광주시가 제작하는 소음지도에 항공소음이 빠져 논란입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은 지난주 시정질문에서 현재 광주시가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고 있는 소음지도에 광주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항공소음이 빠져 있다며 현행법상 어렵다면 별도의 지도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소음지도 작성 대상에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되어 있다며 별도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30곳이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화재 진압이나 응급구조가 어려운 재난취약시설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진도의 모 분교 등 10개 교는 정문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완도의 한 중학교 등 5곳은 정문에 설치한 구조물이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설 노점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광주 YMCA 등 지역 5개 소비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무시장 등 15개 상설 노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상설 노점시장은 노점상들의 자리가 고정화된 채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노점 장소를 말합니다. 그동안 재배와 생고구마 유통에 머물렀던 고구마 산업이 가공과 체험 등 6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주산지인 해남의 사례를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첫 출시된 고구마 말랭이 상품입니다.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은 이 상품은 편의점 등지에서 간식용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매출만 12억 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개발된 고구마 칩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도 많게는 하루 3천 봉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막걸리와 소주, 식초 분말 등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생고구마 위주였던 유통시장이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조로 확대되면서 고구마가 비싼 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구마가 사실은 이제 밭대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가 10년도 군수될 때만 해도. 그래서 이걸 이제 1차, 2차 가공을 통해서 서비스 그리고 관광까지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공 고구마의 수출 길도 열렸습니다.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상하는 것을 막고자 고안한 군고구마가 유럽으로 첫 선적되기도 했습니다.
해남에서 생산되는 생고구마는 전국의 20%인 2만여 톤, 43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는 차량 한 대당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완속 충전기도 한 대 설치해줍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중소기업, 유통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들은 기아차 레이와 소울, 르노 삼성의 SM3, 한국 GM의 스파크, BMW의 i3 중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조정 종목 테스트 이벤트인 충주 탄금호배 전국 조정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충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는 광주 유대회 조정경기의 최종 리허설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방한해 경기장 시설과 운영요원 현장 배치를 점검하고 도핑과 시상 등을 실제 대회처럼 치르게 됩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내일부터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전이 열립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5 국제 디자인 총회가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올해 초 조직위원회를 공식 발족한 이후 지난달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디자인과 함께하는 미래 등 총회 프로그램 주제도 마무리됐고 천여실의 숙박시설도 대부분 확보됐습니다. 2015 국제 디자인 총회는 70여 개국 3천여 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 오는 10월 17일 개막돼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전라남도가 대도시 대형 유통 매장 등에서 공동 마케팅에 나설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확정했습니다. 선정된 쌀은 보성 녹차미인 보성 쌀과 영암 달맞이 쌀 골드, 담양 대순 맑은 쌀, 나주 드림 생미,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등입니다. 또 강증 프리미엄 호평, 영암 하늘 아래 한 쌀, 해남 한눈에 반한 쌀, 무한 황토랑 쌀도 전라남도가 자체 선정한 고품질 브랜드 쌀에 포함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재 건설 중인 신해양의 자동차 전용부드 가운데 길이 300m의 암벽 부분만 준공 처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당초 1월 준공 예정이었던 부드 공사가 연약지반 문제로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해 완공된 부분을 먼저 준공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 신해양 자동차 전용 부드는 사업비 362억 원이 투입됐으며 다음 달 말 개장 예정입니다.